부산에서 1시간 반 걸렸는데 오늘은 진짜 꼭 보고 싶어서 네, 왔어요. 한국에서는 못 봤었던 피자가를 발견하게 돼서 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SNS에 소개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점심에 그냥 다섯 개가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피자의 변신은 우주에 아이디어로 한판 승부를 본 태훈 씨의 놀라운 매출 신화 아직 네버 엔딩이랍니다. 점심 오픈 시간과 저녁 브레이크 끝난 오후 오픈 시간대 이제 항상 오픈런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웨이팅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디트로이트 피자를 판매해서 연 80억 매출하고 있습니다. 수비드 작업을 거쳐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킨 우대 갈비. 이걸 눈앞에서 썰어 도우에 한 점 한 점 올려내면요. 이게 바로 한정판 우대 갈비 디트로이트 피자랍니다. 대체 누가 이런 피자를 생각해낸 건지 그 주인공 만나 물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민카페에서 네, 왔는데 사장님 맞으세요? 네, 사장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피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한판 승부를 본 김태원 씨입니다. 2021년 7월 말에 가 오픈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채 2년도 안 돼 연매출 80억 원을 만들어낸 갑부의 디트로이트 피자. 너의 정체를 알려다오. 디트로이트 피자의 특징은 일단은 네모난 모양이고요. 기존에 동그랗았던 모양을 탈피한 뭐 이제 모양부터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4대 피자인 디트로이트 피자. 이 두툼한 사각형의 디트로이트 피자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버터를 듬뿍 발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사실. 거기다 사각 틀이 만들어내는 두께는 토핑을 자비 없이 올리기에 최적화되니 K스타일로 재해석한 갑부의 토핑들을 올리기엔 그야말로 딱이었던 거죠. 우대갈비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피자 위에 한 1kg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kg 정도 올라가는 우대갈비 피자의 중량을 버티기 위해서는 좀 튼튼한 피자 도우가 필요한데요. 저희 피자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있고 많은 양의 토핑을 올려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뻔한 토핑의 편견을 깨고 두부는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신개념 토핑들로 자비 없이 넘쳐 흐릅니다. 진짜 맛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을 찾는 손님들 한정판 우대갈비 피자 외에도 다양한 피자 맛보기에 바빠 보입니다. 저 이태리 미트코치 볼로네제 피자요. 이태리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피자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여주고 싶다는 태원 씨. 3개월 단위로 신메뉴 론칭을 하며 골라먹는 재미를 선사 중이랍니다. 더 특별한 메뉴.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신메뉴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부가 깨부순 또 다른 편견. 바로 도우입니다. 빵 엄청 부산 것 같아. 두께부터 차이가 나는 갑부의 디트로이트 도우. 과연 어떤 비밀이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걸까요? 이때 의문의 갈색 가루가 들어갑니다. 비법 레시피인데요. 맥주를 만들 때 쓰는 몰트라는 파우더입니다. 정확하게는 보리를 발효시킨 걸 빻아서 만든 파우더입니다. 도우를 만들 때 맥주를 넣어서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맥주를 넣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효나 이런 것들을 일청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이제 몰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부가 반죽의 발효에 진심인 이유. 푹신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을 위해서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루와 수분의 비율을 6:4 정도로 맞춘답니다. 저희
보는 수분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수분 비율이 높으면은 좀 폭신폭신한 식감을 만들어주고요. 좀 더 과류가 됐었을 때 안에 단면이 공기층이 좀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실온에서 1시간가량 1차 발효를 거친 반죽은요. 갑부의 비법 한 가지 더 가미돼 겉바속촉 도우로 탄생된다는데요. 수많은 차고 끝에 이제 만들어진 정확한 중량이 200g이고요. 190g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도우가 너무 얇게 나와서 피자를 만들었을 때 치즈 벽이 잘 안 섰었고요. 한 219g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손님들이 먹었을 때 너무 좀 헤비하고 부담스럽다. 너무 빵만 너무 많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줄이고 늘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거의 6개월 만에 딱 정립된 게 200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꼼꼼함과 포기하지 않는 갑부의 인내심이 있기에 지금의 도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겉바속촉 도우를 향한 갑부의 집념은 반죽을 향한 손놀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거를 팬 끝까지 빈틈이 없이 핀 다음에 끝에 이제 손으로 많이 쳐대야 되는데요. 많이 쳐대주면은 이제 안에 공기방울이 많이 형성이 돼서 빵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이제 빈틈 없이 해줘야 이쁜 모양의 네모난 도우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발효기에 넣고 2차 발효까지 거치고 나면요. 저 촘촘한 구멍들이 공기층으로 변하게 된다네요. 2차 발효까지 하게 되면은 빵이 이제 도톰하게 부풀어 올라서 한 2.5cm 정도 되는 피자 도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디트로이트 피자의 핵심인 양 그 사이드 쪽에 치즈가 녹아서 생기는 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워내고 나면요. 일반 피자 도우처럼 테두리만 남는 불상사는 아니요. 겉은 치즈벽으로 바삭하고 속은 푹신한 갑부의 피자 도우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갑부가 공을 들여 빚어낸 겉바속촉 정석의 도우는 무한 변신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태원 씨만의 상상 초월 아이디어가 더해져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비주얼 뽐내니 한층 업그레이드된 갑부만의 K 디트로이트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갑부의 피자 맛보심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입소문 퍼지며 피자 순례의 성지가 되었다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런 피자를 보기가 힘들고요. 뭐 디트로이트 피자가 뭐 미국에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에 요리 같은 토핑을 올린 피자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 분들도 유튜브나 아니면 매장에서 드시러 오실 딱 비주얼을 보고 와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시고요. 아까 뭐 호주에도 하나 매장 오픈해 달라고 하시는데 호주 월세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픈런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만석 행진을 달렸던 갑부의 피자집도 어느덧 하루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매출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 오늘 매출은 936만 원 나왔고요. 보통 주말에 이 정도 매출 나옵니다. 그래서 압구정 매장은 연 3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 매출 80억 원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운영하는 5개 매장 합쳐서 연 8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5개가 되세요? 네, 5개 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압구정 매장이랑요. 전주 갱리단길, 전주 신시가지, 그리고 일산 라페스타, 그리고 잠실 송리단길. 그래서 5개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자의 변신은 우주에! 아이디어로 한판 승부를 본 태훈 씨의 놀라운 매출 신화. 아직 네버엔딩이랍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를 마감하는 태원 씨. 캡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네, 내일 또 아침에 가요. 네, 잘 들어요. 힘들다. 이곳이 연 매출 80억 원을 버는 갑부 부부의 보금자리라는데 어째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합니다. 장사는 잘 되는 집인데 집이 더 크실 줄 알았는데.
아, 예, 버는 족족 계속 투자하고 있어서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이제 영끌하느라 집을 장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결혼에 골이 난 부부는요, 이곳에 둘의 터전을 잡고 신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과거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 태원 씨가 아내만을 위한 셰프로 요리 중입니다. 어, 완전 맛있겠다. 너무 좋아. 자, 너무 좋아. 오뎅탕 오마카세. 너무 좋아. 위드 칼국수. 사실 태원 씨가 홈셰프를 자처한 건 매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는 아내가 미안하고 또 고맙기 때문이랍니다. 대박.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획이 다 서있던 남편을 끝내 믿고 태원 씨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사업 자금을 준비해준 아내. 제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3억이었어요. 이 집이 전세였었는데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전환한 2억. 그리고 1억은 제가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돈. 1억 해서 총 3억이. 둘의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된 태원 씨. 그가 선택한 아이템은 왜 피자였을까요? 일단은 장사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메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피자라는 음식을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먹는 구매 주기가 비교적 짧은 양식 메뉴더라고요. 그렇게 피자 사업을 구상했지만 처음부터 디트로이트 피자를 생각해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하려고 상담도 받고 비용도 알아보고 만드는 알바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일을 했었던 애들이 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자집들에서 일을 하면서 아, 배달로만으로는 수익이 좀 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었었고요. 유명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경쟁 배달만으로는 경쟁 없이도 굉장히 많아서 승산이 있을까라는 이제 좀 의문점이 생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프리미엄 피자 시장을 좀 더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5년 전에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었었거든요. 우연치 않은 계기에 이제 펍을 갔었는데 피자가 네모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자가 왜 네모나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었었었는데 이제 겉은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자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돌파구를 찾은 태원 씨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해외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 이제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자 창립자가 올려놓은 레시피도 있고 또 이제 관련된 해외 서적들도 많이 있어서 레시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고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픈하고 하루에 30만 원 달았어요. 한 보름 정도 하루에 한 20, 30 하니까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 이걸 내가 왜 코로나 때 했을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었던 부분이 좀 더 메뉴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시한 메뉴가 이제 우대갈비 피자입니다. 여러 SNS에 소개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점심에 그냥 다섯 개가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는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을 몇 번 받았었고요. 저거 보고 먹으러 왔는데 왜 우대갈비 피자가 없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10개, 그리고 20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0개까지 늘려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랍니다. 형식을 파괴한 고품격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사람들 심장 바운스 시키는 갑부의 피자. SNS에선 오늘도 인증 완료. 그리고 매일 이른 아침이면
갑부는 우대갈비 손질 선매경인데요.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힘줄과 지방을 제거하다 보니 하루에 작업하는 양만 해도 꽤 된답니다. 하루에 한 25kg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 한 마리에 10에서 한 12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소 한 2.5마리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부가 우대 갈비 중 마블링이 촘촘하고 살코기가 많아 최적화된 부위로 가장 선호한다는 6번, 7번 갈비인데. 그런데 어쩌다 이걸 피자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우대 갈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풍립이나 아니면 어떤 뼈가 있는 고기 바베큐를 판매, 사이드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좀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피자에 올려주면 더 비주얼도 우수하고 맛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자 토핑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현재 버전의 우대갈비 피자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핑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부드러움이 생명인 우대갈비. 그렇다 보니 연육 작용을 위해 머스터드 소스로 한번 재워주고요. 여기에 진공 포장을 거친 뒤 갑부가 고심 끝 선택한 이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곳의 정체 바로 물속입니다. 저희는 우대갈비를 수비드 조리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텍사스 방식으로 스모커에 넣어서 텍사스 바베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텍사스 바베큐 방식으로 계속 혼연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신부 온도를 재주거나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피자 만드는 업무를 집중하지 못하고 바베큐 만드는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다른 조리 방법을 찾다 보니 수비드 조리 방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우대갈비를 넣어서 수비드 조리를 해보면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70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익혀내다 보니 한계가 있답니다. 1일 한정 수량만 해야 좀 생산성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바로 생산한 신선한 상태의 수비드 우대갈비를 사용해서 피자를 만들어야 최고의 맛과 퀄리티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1일 한정 30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부드러움의 끝판왕 수비드 우대갈비. 여기에 풍미를 더해줄 특제 소스까지. 우대갈비에 저희 매장 비법 소스를 바르고 있는 건데요. 저희 매장 셰프님이 직접 만든 바베큐 소스를 발라서 마리네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특제 소스로 마무리할 메인 셰프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육수에는요. 소 힘줄과 향신료를 넣은 뒤 24시간 동안 푹 끓여내야 한답니다. 그 사이 설탕을 듬뿍 넣더니 중불에 계속 젓고 있는 셰프. 바베큐 소스에 들어가는 캐러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카라멜라이징 해준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이랑 케첩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베큐 소스 끓여줘요. 부드러운 우대 갈비의 육즙에서 풍기는 맛 터지는 소리.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보이는 수비드 우대 갈비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얘는 이제 참나무 치즈라고 해서 나무예요. 그래서 얘를 고기를 혼연할 때 쓰는 재료고요. 여기에다가 넣고 불을 붙이면은 참나무 혼연 향이 고기에 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선 고정된 채. 우와. 절로 나오는 만족의 감탄사. 드셔보시면 고기가 너무 든든해요. 와, 이걸 기다렸다고. 그치? 이 육즙 터지는 소리에 기대감 부풀고. 피자 위에 올려드릴게요.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한정판 메뉴의 남다른 퍼포먼스에 소장 욕구 불타오르는 손님들.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원 씨는 장사하다 말고 이곳은 왜 온 거래요?
여기 신선한 식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자재를 보러 오는데요. 오늘도 좀 수산물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자와 찰떡궁합인 씨푸드. 그죠? 오늘 아주 특별한 수산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와, 엄청 크네. 크랩피쉬 하나 좀 보여주세요. 우와, 갑부의 픽은 크기부터 압도적인 크레이피쉬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제일 맛있는데요. 제 머리 봐요, 여기. 와, 살이. 살이 꽉 찼어요. 야, 킹새우네, 킹새우. 아, 예, 예. 앞에 여기도 살 꽉 차고. 네. 지금 최고 맛있어요. 이거 한 두 마리 정도 주세요. 네. 그렇게 갑부의 손에 들려오게 된 크레이피쉬. 갑부의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살을 발라낸 크레이피쉬의 기본 간을 맞추고 구워낼 거라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요리도 하나의 창작이고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제 와 이런 음식이 있어 또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반응들을 얻는 게 저의 행복이자 기쁨이라고 봅니다. 자 피자 드세요. 새롭게 개발한 크레이피쉬 피자. 자,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압도적인 비주얼의 크레이피쉬 피자 일단 시선 끄는 데는 성공한 듯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비주얼만큼이나 압도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미친 초대형 새우 맛있는 거야. 어, 근데 맛있어. 피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맛있어. 왜 맛있냐고. 아, 이거 하면은 저희 선반 있잖아요. 선반 빼고 거기다 이제 수족관을 하나 넣을 거고 이제 하루 한정 한 다섯 마리 판매하고 이제 다 파면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노량진 주문해갖고 갖다 주니까. 원체 아이디어가 기발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제 한계점에 조금 도달해서 이제 메뉴 개발할 때 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장님이 어디서 아이디어 같은 거 갖고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은 이렇게 좀 약간 번뜩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사장님이 저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이건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24시간이 모자란 갑부는 오늘 전주에 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직영점 다섯 곳 중 두 곳이 전주에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만 고집하지 않았던 갑부의 선택은요. 전주 매장 두 곳에서 연매출 22억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점심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때요? 오늘 점심에 공사 때문에 좀 걱정했었는데 네. 그래도 런치 때 한 10팀 정도 좀 오셔가지고 네, 그래 좀 괜찮. 태원 씨가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며 만나게 된 점장과의 인연,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다른 사업을 하신다라고 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한번 맛을 보러 갔다가 이건 좀 획기적이고 해서 이거는 전주에 있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때부터 좀 약간 좀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첫 매장 오픈 14개월 만에 전주를 시작으로 직영점을 갖게 된 태원 씨. 지금은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장들을 갈 때마다 피자 시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비주얼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테스팅까지 꼼꼼하게 하는 갑부. 아, 삼장님 잠시만요. 사장님 잠시만요. 마리네이드가 그러면은. 소스의 마리네이드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소스 마리네이드가 지금 아침에 3시간 정도 됐어요. 3시간? 네. 조금 마리네이드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비린 향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가 리뷰에 종종 이제 랍스터가 비리다라는
평이 올라오거든요. 갑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모든 매장의 손님들이 일정한 퀄리티의 피자 맛을 느끼길 바래서랍니다. 흔한 피자에서 뻔하지 않은 아이디어로 피자의 재발견을 한 갑부. 그렇게 제대로 한판 승부를 본 K 디트로이트 피자로 이제 더 큰 승부를 보려 합니다. 금년에는 직영 매장을 1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피자가 사실 미국 피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디트로이트 피자가 한국에서 나온 각 수도마다 한 개씩 매장이 한 개씩 오픈해서 운영을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태원 씨. 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